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이어서 학예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전문가분들 모시고 자격증 정보와 또 취업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학예사 관련된 직업 자격증이라든지 취업 전략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자격증 관련 도움 주실 분 세경대 윤병화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 전략 도움 말씀 주실 떡방물관의 윤숙자 관장님도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경대학교 윤병화입니다. 아, 요 근래에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인 학예사에 대해서 낱낱이 오늘 말씀드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도 인사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떡방물관의 윤숙자입니다. 오늘 박물관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그 학예사, 다양한 역할을 하는 학예사의 취업의 정보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학예사 관련 자격증 취득과 또 취업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학예사에 대해서 정확하고 또 유용한 그런 네. 정보들 알려드릴 텐데요. 사실 저는 어린 시절에 3분의 1을 박물관에서 보냈을 정도로 왜 이렇게 놀라세요? 갑자기 또 네. 의외로 제가 받아들여요. 의외라니요. 저는 정말 어릴 때 박물관에 많이 갔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요. 정말 도대체 이런 많은 자료들과 또 그런 설명들을 대체 누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고 준비를 하는 걸까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오늘 저도 한번 그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일 것 같네요. 네네. 아까 관장님께서 학예사가 박물관의 중추적인 역할하는 직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박물관에서 학예사가 하는 업무들, 담당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네. 뭐 다양합니다만 우선 많은 유물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정리하는 일. 우리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저희는 이제 그 상설 전시도 있고 특별 전시도 있어요. 네. 그러한 전시를 미리 기획을 하고 그것을 전시를 하고 그것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네네. 그런 이제 특별한 이제 전시 파트, 기획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박물관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제 교육이 많잖아요. 네네. 학생들한테. 그래서 박물관을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일. 네. 이런 일도 있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박물관에도 학예사가 있지만 또 미술관에도 학예사가 그렇죠. 있잖아요. 미술관 학예사가 맡는 역할은 어떤 건가요? 예, 뭐 박물관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박물관의 예, 박물관 중에서 미술 분야를 이제 미술 전문 박물관 줄여서 미술관이라고 네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 안에서 보게 되면 박물관 중에서 특히 이제 미술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건축이나 사진, 공예 이런 예술 작품을 주로 다루는 박물관을 이제 미술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때 이 시설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을 학예사 보통은 요즘에 이제 영문 표현으로 큐레이터라는 네네.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 주로 소작품에 따라서 미술관과 좀 차이가 진다면 작가를 좀 섭외를 해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기획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박물관 안에서 교육에 대한 어떤 네네. 기대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박물관 큰 차이는 없고 그 소작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진다. 그렇게 네.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처음에 보니까 이제 미술 박물관이라고 이제 했는데 줄여서 또 미술관이라고 네, 네.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관장님 그렇다면 일단 현장에서 일하시는 학예사분들의 대략적인 남녀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아, 요즘 이제 다른 분야도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네. 역시 학예사들도 예,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인원이 네, 여성분들이세요. 그래서 네. 여성이 한 70%이면 남성이 한 30% 정도. 예. 네. 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학예사를
선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러면 주종 여성분들이 좀 많았던 직업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예전에는 한 반반 처음엔 그랬다고 하는데 차차로 여성들이 더 많이 오시네요. 예전에는 보면은요, 정말 박물관에 가보면 이렇게 연세도 조금 지긋하신 남성 학예사분들이 나오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여성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격증을 도전하는 남녀 비율도 이렇게 여성이 더 많은가요? 예, 준학예사 지금 이제 시험을 좀 그 준비하는 사람들 비율을 보게 되면 2014년입니다. 합격자가 121명이었는데 그중에 한 66%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성이 좀 절대적으로 남성보다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준학에서 수업을 좀 하다 보면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반을 좀 구성을 해보면 15명 정도가 이제 여성이니까 약 한 75% 정도가 이제 여성 수강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예, 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 보자면 정부에서 2004년도에 유망 직업, 여성 유망 직업 100선에 바로 이 학예사를 좀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신직업 온라인 페스티벌이라는 곳에서도 이제 유망 직종으로 여성들 상대로 해서 이 학예사가 소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부 중심으로 해서 여성을 많이 여성들이 이제 참여하는 박물관, 미술관을 이제 늘려나갔는데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좀 여성이 남성보다 섬세한 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한 섬세한 면을 살려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안에서 각종 수집이나 연구, 그다음에 전시와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좀 보수가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 직업 자체가 이 직업에 좀 매력을 지니고 있었던 남성도 생계 차원에서 좀 덜어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복합적인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학예사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증 도전 연령은 제 생각에는 뭐 대학교를 졸업한 20대 여성, 뭐 20대 남성 이 정도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예, 이 자격증 도전하는 연령대는 20대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보다 아까 여성이 1.6배 정도가 더 많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 연령대를 합격한 사람들 121명을 좀 따져보니까 20대 이하가 88명이나 합격을 했고요. 30대가 20명, 그리고 40대가 6명, 그 다음에 50대는 5명, 60대가 한 2명 정도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20대 이상이 많긴 합니다. 그러나 뭐 취업이라든지 창업, 스펙 쌓기,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이 시험에 도전하기 때문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만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도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40대, 50대 60대도 꾸준하게 도전을 하시고 계속 취득하는 수위를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관장님, 그렇다면 박물관마다 종류나 역할이 다양하잖아요. 그렇다면 보통 이제 학예사를 뽑으실 때 이런 목적에 따라서 뭐 연령대별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저희 떡박물관을 예를 들자면 저희는 이제 그 떡에 대한 모든 도구 만드는 것 뭐 여러 가지 또 실제로 또 만들기도 하는데 그냥 나이가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 저희는 또 연세가 있으셔도 더 좋고요. 그렇겠네요. 연령의 제한은 저는 두지 않고 다만 얼만큼 열정이 있는가 이런 거를 더 보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더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또 육체적인 부분들도 어찌 보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이제 목적에 따라서 또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반 우리가 학예사면 전문성이 있고 그다음 굉장히 또 우아하고 아까 말씀하신 섬세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혹시 사람들이 좀 학예사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대체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오셨으니까 특별히 오해는 안 하시겠지만 학예사가 이제 아무래도 뭐 데스크에서 뭐 안내를 하는 사람인가 혹시 또 해설을 하는 사람인가 도슨트 해설사가 있거든요. 뭐 그런 오해는 또 하실 수 있죠. 행정을 보는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는 할 수 있어도 실제로 이제 학예사의 업무가 너무 이제 뚜렷하니까 큰 오해는 없는 듯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가도 학예사 분들이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계세요. 자리
사실 이렇게 바로 뭐 도슨트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네. 또 바로 만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좀 궁금한 네. 점도 있고 또 네. 이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오해였다면 저는 어렸을 때 그분들은 그냥 살아있는 사전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네. 물어보면 다 이야기가 너무. 바로 대답을 해주시니까 네.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오해도 있겠지만 분명히 또 유망 직종으로 선정이 될 만큼 매력 네. 있는 직업임에도 분명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네. 학예사의 매력 어떤 걸까요? 아 예, 학예사는 정말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아 박물관 소장품을 바탕으로 해서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하는 직업입니다. 네. 아, 보통 이제 한 가지 직업에서는 한 가지 일 할 수 있는데 이 학예사는 한 가지 직업이지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먼저 소장품인 예술 작품과 유물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 학자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연구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전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디자이너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니까 교사로서 그리고 각종 박물관 교실 박물관에서 이제 박물관 학교 같은 교실을 할 수 있으니 교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직업에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다양한 것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참 매력적인 직업의 하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직업의 또 다른 직업 명들을 또 연계를 시키는 예. 형태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자 그렇다면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학예사의 매력은 네. 무엇일까요? 네, 저는 실제로 지금 네. 박물관을 하고 있어서 네. 예, 예. 정말 매력적이다는 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흰 장갑을 끼고 예. 그들이 그 유물을 이렇게 잘 정리도 하고 네. 다 체계적으로 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예. 또 올리기도 하고 그럴 때 예, 정말 그분들이 그 우리나라의 유물에 대한 어떤 가치를 느끼면서 아주 초심스럽게 이렇게 다루는 모습이 네. 너무나 예, 보기 매력적이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상설 전시, 아까 특별 전시를 했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제 기획을 하고 전시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네. 어떤 그 창의성이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기가 그걸 기획해서 네. 전시까지 하고 마무리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예, 그들의 어떤 창의성, 그들의 어떤 책임감. 기획력, 네.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이 역력해요. 이렇게 제가 봤을 네. 때 네. 네. 예,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네.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학예사들은 이게 정말 다른 직업하고 다르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되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네.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을 네. 가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옆에만 보기만 해도 네, 매력이 막 넘쳐요. 저희는 떡박물관도 네. 하지만 다른 부서가 한 다섯 까지 파트가 더 있는데 네. 다른 어떤 부서의 직원들보다 박물관의 학예사들이 더 예, 자부심 갖고 네, 네. 자부심이 매력 자체 발광이 촤악 예, 발산합니다. 그죠? 이렇게 후광처럼 그렇죠. 후광이 나타나는 네, 너무나 멋있었어요. 일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게 다 드러날 네. 수밖에 없죠. 정말 두 분이 학예사의 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 매력적인 직업 학예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잠시 후 학예사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 금천구의 한 직업전문학교. 이곳에서는 준학예사 자격증 시험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시험 대비 전략과 준비 방법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토요일 오후 시간인데도 많은 수강생들이 참여해 준학예사 자격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학예사 시험은 이 서술 형태입니다. 즉, 글을 잘 쓰셔야 되고 이런 문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문장력을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들으시면 참 참고가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준 학예사 자격증 설명회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예사는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직업일까요? 현장을 찾은 수강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전시 기간을 위해서 이거를 기획하고 여러 업무들을 조율하면서
그런 고생의 과정 속에서 나중에 그런 전시가 이제 개최되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즐길 때 느끼는 그 보람을 이렇게 맛보고 싶어서. 학예사에 대한 관심은 설명회 뿐만 아니라 실제 수업으로도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준 학예사 자격증 시험에서 수강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학원으로 공부하는 건 처음인데 독학으로 한 거는 한 1년 정도 됐어요. 기출 문제가 많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또 서술형 주관식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다 보니까 좀 이야기를 풀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학예사가 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준학예사 자격증 시험. 어려운 만큼 준비 기간도 길고 많은 공부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수많은 직업 중에서도 만족도 순위가 상위권인 만큼 학예사가 되었을 때의 성취감은 대단할 것입니다. 모두 조금만 더 힘내서 내일의 멋진 학예사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미술 예술학 사전 책을 통해서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그래서 많이 검색을 통해서 자기만의 개인 노트를 통해서 어휘력을 향상시킨다면 여러분들이 집중과 기억, 그래서 성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학예사 자격증 설명회 현장 모습 살펴봤는데요. 네. 정말 관심이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번에는요, 학예사가 되기 위한 첫 관문, 자격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학예사 자격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아, 예, 학예사 자격증은 1, 2, 3급 정학예사와 준학예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아, 2000년도에 자격증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준학예사 시험은 18회, 올해 이제 2017년에 18번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자격증 제도는 이렇습니다. 준학예사는 시험 과정을 거쳐서 자격시험을 합격 여부에 따라서 자격증이 부여가 되고요. 경력인정대상기관이라는 곳에서 1년에서 5년까지인 경력을 좀 쌓아야 됩니다. 1년은 이제 4급, 4년제를 졸업하면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1년 경력을 쌓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제는 1년이 플러스 돼서 2년, 그리고 네. 2년제를 졸업하면 또 1년이 플러스 돼서 이제 3년, 그리고 고졸자 같은 경우는 5년이라는 시간을 네.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급부터는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소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소지자는 경력인정 대상 기관에서 1년, 그리고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이라는 경력을 쌓으면 3급 정학예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급 정학예사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5년이라는 또 기간 동안 박물관에서 근무를 하면 2급으로 올라가고요. 네. 그 다음에 2급에서 1급은 7년이란 시간이 이제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1, 2, 3급 정학예사와 준학예사 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네.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준학예사 자격증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네. 준학예사 필기시험 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예, 준학예사 필기시험은 총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박물관학하고 외국어의 공통과목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으로 해서 12과목, 2017년도에는 이제 문학사라는 하나의 과목이 추가가 돼서 13과목 중에 이제 2과목을 선택을 해서 네. 객관식 2과목, 주관식 2과목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국어 같은 경우는 영어, 일어, 뭐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네. 이 중에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과목 하나를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은 제가 13과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한국사, 고고아, 인류사, 문화사 이런 다양한 13가지 과목 중에 본인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생각보다 과목 수도 이제 선택할 과목도 되게 많고 네. 되게 어려워할 것 같은데요.
그럼 필기 시험에서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수강생분들이 네.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네. 어떤 네. 것들이 있으면 왜 어려워할까요? 그럼? 네, 지금 현재 사실은 국가 시험이다 보니까 준학에서 자격 시험에 대해서 모두 다 어려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좀 굳이 따지다 보면 박물관학은 아무래도 이제 공통 과목이고 객관식으로 40문항이 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개론서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면 누구나 이제 80점에서 90점 정도는 좀 득점을 네네. 합니다. 그래서 네. 요 박물관학은 사람들이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좀 쉽게 접근을 하는데 이 외에 외국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13가지를 굉장히 네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좀 근본적으로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험 자체의 기출 문제가 시중에 좀 나와 있질 않다 보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문제은행처럼 네, 그렇죠. 약간 형태가 구성인데 네. 그러면 네. 매번 새로운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원래 시험을 좀 보고 나온 친구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올려준 자료도 복원된 좁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네. 예, 맞습니다. 그걸 네. 이제 본인들이 다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들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정말로 어떤 게 어려운지 혹시 작년 필기시험 나왔던 것 중에 문제 네. 하나 소개 한번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두 분이 한번 좀 맞춰볼까요? 저요? 맞죠. 네. 제가 괜히 물어봤네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왜 그러셨어요? 가장 좀 쉬운 문제로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예, 문화재청은 몇 년에 한 번씩 본인들의 기본 계획을 좀 수립할까요? 1번 3년, 2번 5년, 예. 그다음에 3번 10년, 그다음에 4번 15년. 이렇게 좀 내보도록 이게 제일 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문제인가요? 네, 이게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아, 기간 문제인데 저는 또 5년 단위로 많이 나눠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10년 대기를 봤을 때 한 반 정도, 저는 한 5년 정도 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3년 할게요. 네. 네. 문화가 빨리빨리 바뀌니까. 아니, 사실 몰라서 그냥. 예, 요거는 정답이 5년입니다. 오, 아, 예. 찍으셨죠? 아, 그러게요. 5년을 좀 잘 찍었어요. 네. 이 문화재 5개년 기본 계획을 이제 이렇게 수립을 해서 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현장에서 좀 요구되는 어떤 현장 직무와 관련된 박물관학 문제들이 대거 네. 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늘 현장에 목소리를 좀 들으면서 준학기사 네.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일 쉬운 문제라고 하셨는데 거기서도 똑 들렸네요. 역시 아 네. 제가 맞추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네. 어깨가 또 으쓱해지네요. 아 예. 네. 네, 정말 뭐 만만치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요. 또 분명히 열심히 공부하면은 할 수 있다는 게 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러면 필기 시험 말고 혹시 실기나 뭐 그런 실습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나요? 네, 요게 그 실기 시험은 따로 없고 경력 인증 대상 기관이라는 곳에서 네네. 근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 시험을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경력 인증 대상 기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이 경력 인증 대상 기관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국립중앙박물관 사이트에 온라인 사이트에 가서 박물관 학예사 안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네네. 엑셀 파일로 잘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요 704개 관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네네. 이 관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근무여야 되느냐가 좀 중요한데요. 인턴이나 실무 경력, 그러니까 박물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과 같은 활동들을 이제 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예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데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 안내라든지 방호원이라든지 전시장 안내 지킴이 이런 것들은 경력 인정 대상 기관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이런 업무를 하게 되면 경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서 경력 인정 대상 기관에서 어떤 식의 업무를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 실기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실기 시험이나 실습이 따로 없고 네.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정도 경력을 쌓아야 이제 관련 업무를 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할 때 또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주의라는 부분도 있지만 좀 고려하고 참고해야 될 사항 네. 중에 하나인데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본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실기 시험이 없다 보니 순수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암기력이 좀 좋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관련해서만 좀 진행되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자신감이 또 풍만해질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인턴을 제일 먼저 시작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정직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인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를 자 주의를 좀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 인턴할 때 아까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분야에서 이제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네.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일단 주의할 점과 좀 고려하고 방안, 대책 방안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처음에 실수도 많이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실무기간 동안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한 거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놓고 그다음에는 그 실수를 방지하는 네. 형태로 이제 준비하는 게 실습 기간에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모든 게 이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눈치밥이라는 네. 것도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음고생이 좀 심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할 때 실무를 할 때 항상 도중에 포기하지 말아라. 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취득을 했지만 실습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실무 경험을 쌓는 곳에서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주의하시고 유의하셔서 꼭 성공적인 학예사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준학예사 자격증 시험 합격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러게요. 지금 이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큐넷에서 네. 확인을 해보니까요. 일단 타 자격증 합격 비율이 한 35%에서 40% 정도 선이라고 네네. 봤을 때 그보다는 그만큼 어렵게 되는데요. 제가 2015년도하고 2010년도만 간단하게 보게 되면 약 2015년도에 보니까 13.8%, 네. 그 다음에 2016년도에 26.5%, 사설 이제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이 이제 계속 증가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학예사 도전, 네. 당장은 어렵지만 미리 네. 어려울 때 당하셔야지 네,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근데 자격증 합격률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이러면 또 좌절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관장님 꼭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이 가능한가요? 네, 실제로는 이제 자격증 있어야만 취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방금 저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민속학과나 뭐 박물관학과나 그 관련 학과의 그 석사 과정을 마치고 네네. 나면 예, 학예사로 그 오셔서 또 근무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학예사 자격 시험도 열심히 좀 보시어야 되겠지만 또 혹시나 석사를 마친 사람 중에서 관련 학과를 석사 과정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네네. 예, 이렇게 조금 이제 근무가 가능하고 예를 네. 들면 네. 이제 섬유 쪽으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뭐 그 섬유 박물관, 뭐 퀼트 박물관 네네. 같은 데 갈 수 있고 특별히 또 저희 그 떡 박물관을 오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또 식문화 관련된 그런 그 학과목을 하는 또 그들 전공하셨던 분들 네네. 뭐 하여튼 그런 관련 학과에 석사를 나오신 분들도 네, 취업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꼭 대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고졸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네.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뭐 관련학 전공이 아니거나 혹은 뭐 고졸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또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네네.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져 있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자격증 합격률 보고 좀 많이 안 되나 이러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절대 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럼요. 자격증도 또 공부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준학예사 자격증 시험 1년에 몇 번 정도 있나요? 아, 1년에 안타깝게도 이제 네.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어렵군요. 1년에 한 번 좀 진행이 되는데요. 1년에 한 번이라서 여러분들이 네. 11월 달에 시험을 보니까 준비를 좀 철저하게 1년 동안 좀 하셔야 좀 고득점으로 네.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기술 자격증이 네. 그래도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4번 정도는 시험이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준학예사는 한 번만 열리는 건가요? 예, 안 그래도 이게 이제 시험을 더 많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수험생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의해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이 시험을 지금 주제를 하고 있는데 이 시험 자체가
연 2회에서 3회로 좀 넘어가려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수요가 인력 부족으로 좀 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숫자가 지금 현장에서 자격증 소지자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학예사 소지자 어떤 인원 조절 차원에서 연 1회밖에 진행이 되지를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그래서 있겠습니다. 그 배출을 올리기 높이면 안 돼서 계속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근데 그거를 뒤집어서 보면은요. 예.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만큼 또 취업은 보장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희소성이 있다. 또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정말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얼마 이제 딱 1년 정도 안 남았잖아요. 네. 자격증 합격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좀 공개를 해주세요.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듣는 분들은 다 합격을 좀 할 수 있게끔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준학예사 시험이 네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네 과목 중에 박물관학은 객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져 있는 개론서를 한 두 번 정도 읽어보시고 거의 대부분 박물관 개론서 뒤에는 기출문제가 나와져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면 아마 고득점으로 박물관학은 여러분들이 좀 패스를 하고요. 통과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토익을 900점 맞는 친구라도 영어가 어떻게 기출문제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는 저는 이렇게 지도를 많이 합니다. 요거는 과락만 면하자, 40점 이상만 하자라고 해서 아주 얇은 외국어 관련 책을 한 달에 한 권씩만 좀 보는 거죠. 감각만 좀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달에 한 권씩 해서 11월까지 외국어는 좀 정리를 해서 과락만 면하는 쪽으로 좀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선택 과목은 총 13개 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겹쳐서 공부할 수 있게끔 과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국사라든지 민속학, 고고학은 얼추 좀 비슷한 연계성을 갖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본인이 한국사를 선택을 한다면 고고학이나 민속학을 선택을 좀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연속성을 갖고 학습이 좀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그 뭐 미술사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예술사라든지 혹은 전시기획론 요걸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서 같이 좀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마치 고3과 혹시 강의만 계속 하셨던 이맘때 되면 이제 고3 수험생들한테 수능 준비법 알려주잖아요. 근데 굉장히 지금 좋은 정보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뭐 아까 관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학예사 자격증 외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본인이 근무 하고 싶은 박물관에 관한 어떤 그 자격증을 좀 더 겸비하면 좋겠는데 이제 예술 문화사 자격증이라든지 또 특별히 컴퓨터 활용 능력이 좀 뛰어나면 저희가 면접 볼 때 조금 좀 점수를 좀 높이줘요. 기획하고 사무문을 많이 보게 되니까. 왜냐면 주로 컴퓨터 능력이 좀 있어야 이제 좀 속도가 좀 빨리 그 업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 근무하고자 하는 그런 박물관의 어떤 그런 분야 어느 부분인지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경력도 좀 많이 좀 쌓고 또 자격증도 좀 많이 가진다면 면접 볼 때 훨씬 많이 유리하죠. 네. 아까 그 경력 인정 기관에서 경력을 인정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필기시험 합격 후에 그 인정 기관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이 경력 인정 대상 기관이 이제 그 704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립이나 공립은 개관하자마자 경력 인정 대상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립은 지금 현재 186개 그리고 대학은 81개관이 경력 인정 대상 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인정 대상 기관을 여러분들이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인력을 뽑고 있기 때문에 늘 온라인상에서 인력을 뽑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진짜 좀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경력 인정 대상 기관을 좀 살펴보고 그곳에 전화를 한번 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해서 저 이만저만에서 합격
준학예사도 합격을 하고 했는데 경력이 필요한데 여기서 좀 근무 좀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네. 환경들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경력을 꼭 쌓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대학에도 학예사 관련 학과가 있죠? 네, 많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전문대에서는 없고요. 4년제에서는 네. 동덕여대의 큐레이터 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여대 같은 경우도 박물관 연계 전공이 이제 두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 외에 뭐 조선대도 시각 큐레이터학이 이제 미대에 하나 이제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남대에서도 문화 예술문화 기획학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석사 박사 과정으로 해서 한양대, 경희대, 국민대, 네. 울산대 뭐 이러한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박물관 학과고요. 그 네. 외에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은 상관없습니다. 크게 네. 지금 현재 뭐 고고학과, 인류학과, 문화예술학과 이런 것처럼 다양한 학문을 통해서 네.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저는 전공이 관련 전공해야 되는지 알았는데 또 네. 그렇지는 않군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다양한 전공 관련해서 네. 또 지식도 많이 있어야지 그렇죠. 필요할 것 네. 같은데 일단은 교수님 보면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도 많지만 이제 중장년분들 이제 이분들도 네. 솔직히 공부하기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준학예사 네. 자격증 취득에 좀 도움될 만한 네. 부분이 있다고 좀 알려주시죠. 네. 아까 그 시험 보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네. 네. 네, 또 중장년분들을 네. 위해서 네. 중장년층 분들도 은퇴를 준비하면서 준학예 시험을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대보다는 이제 좀 이 암기 위주의 과목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많이 그렇죠. 토로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좀 하는 이 우리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좀 프로그램을 잘 그러니까 중장년층은 우선은 박물관을 개관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제 본인이 직접 박물관 학예사로서 은퇴한 뒤에 참여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격증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멘토를 우선은 좀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멘티 멘토 관계를 마련을 해서 나에게 맞는 사람을 늘 그에게 이제 정보를 좀 얻어서 준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학예사 도전하려는 분들 시작하기 전에 일단 자신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그렇죠.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또 워낙에 시험이 어렵고 네. 준비 기간도 길다 보니까 먼저 그걸 파악해 보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관장님, 학예사 이런 사람들한테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역사나 세계사에 관심 있는 분들. 그렇죠. 네. 왜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왜 국사 너무 좋아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물에, 우리나라 유물, 유물에 네. 관심 있는 분들이 꽤 계세요. 유물에 관심 있는 분들, 또 미술에 조예가 있거나 미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 네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육도 같이 해야 되니까 네. 조금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좀 가르치는 것, 네. 네. 네, 이렇게 네네. 가르치는 일에 좀 재미가 있어 하고 소질이 있어 하는 분들. 네. 또 이제 글쓰기를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예.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문학 소녀들 많이 계셨잖아요. 다요. 네. 글 쓰기를 좋아하고 네.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면 다 도전하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고 또 자기가 사실 하는 일도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도를 예, 조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학예사 일을 하시면서도 재미있고 네, 더 보람을 네. 느끼실 것 같아요. 또 네. 수집분들 우리 보통 수집광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해당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수집을 하고 네. 또 골동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관심 그쪽에 있는 분들 계세요. 가능하다. 네, 네. 그렇다면 반대로 학예사 도전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은 좀 힘들어하더라. 이런 분들도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뭐 자격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네.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좀 잘못된 온라인상에서의 정보를 이제 갖고 있는 네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웹상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자격증을 준비한다면 아까 이제 중장년층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멘토를 찾고 설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할 때 남들이 좀 쉬워하더라. 혹은 이제 이 과목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이더라. 그런 데 좀 빠져가지고 본인이 정작 해야 될 과목들을 선택을 하지 못하고 다른 네. 과목을 선택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아무래도 시험만 합격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격 이후에 경력을 쌓아야 되니까 경력 인정 대상 기관을 잘 찾아서 거기서 인턴십 실무 과정을 학예 업무 분야로 꼭 좀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네. 자격증 취득에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까부터 얘기를 했지만 네.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 없는 게 그러니까. 또 시험이 너무 어려운 게 많이 아쉽고 안타깝고 이렇거든요. 저희도 또 그래서 네. 11월 달에 있는 시험을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3월에 네. 네. 이렇게 또 저희가 네. 안내를 네. 미리 해드리는 거라 봐야 되죠. 네. 그렇다면 뭐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이런 점은 자격증에 있어서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습니까? 예,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양성만으로 끝나지 말고 네. 이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이 학예 인력, 전문 인력들이 어떤 식으로 좀 자신의 어떤 그 기술력을 키워나갈지에 대한 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좀 좋은 소식은 뭐냐면 준학예사 시험이 외국어 시험을 무조건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하는 것으로 시험을 봤었었는데 네. 2016년 말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공인 외국어 시험으로 대체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끊임없이 준학예사의 어떤 그 의견 수렴을 좀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변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님도 좀 보완해 주시죠. 일단 뭐 교수님께서도 잘 이야기해 주셨지만 네. 실제로 이 자격증이 이제 1회고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학사 관련한 부분이고 실제로 취득 후에 중학에 취득하고 실제로 이제 정 1급까지 학예사까지 가려면 17년 이상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네. 부분인데 과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인턴 제도라든지 취득하고 나서의 실무 경력을 쌓고 네. 있을 때 경력으로서의 인정할 수 있는 제도로 좀 확충이 돼야지 네. 실제로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더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보완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실무 교육이 없다 보니 실기시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론 베이스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로드맵 부분들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이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시험 문제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어렵다가 뭐 이 문제가 너무 다양하다. 네. 약간의 일관성 있는 문제 출제도 좀 반드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자격증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취업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진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권장님? 네. 지금 국공립 네. 박물관 미술관이 있고요. 또 사립 박물관 미술관이 있어요. 네. 서울시만 하더라도 한 160여 개의 미술관 박물관이 있고 저는 지금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네. 저희 종로구에만 해도 20개가 넘는 박물관이 있어서 그런 곳에 이제 자기가 또 원하는 그런 그런 분야 네. 예, 취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갤러리라고 하는 이런 미술관. 보통 건물 한 3층 건물에 2층이나 1층 정도 하는데 그게도 어찌 보면 필요하죠. 가능한 분야인가요? 혹시 경력 인정을 하겠는데? 아니요. 갤러리는 이제 그 화상이라고 해서 네. 그림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미술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좀. 왜냐면 이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갤러리와 미술관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경력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경력 쌓는 데는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불가하고요. 본인의 어떤 실력을 쌓는 데는 영역을 넓히는 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취업 경쟁률이 높은 진로 영역은 어디인가요? 네.
근데 우선 아까 교수님 말씀을 또 들으니까 굉장히 1년에 한 번만 네, 시험을 네. 보고 또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는 문제가 다양하고 네. 예, 그런 이제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희 학예사들도 이제 시험 보러 가면 이게 결시율이 너무 높아서 네. 시험 보러 오는 그 학생들도 네, 네. 많지만 그 결시율이 너무 높다고 해요. 저는 이제 뭐 그 떡 박물관이라 저는 네. 이제 그런 그 음식 쪽에 이제 관여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또 이렇게 음식 쪽에 또 진료 영역을 또 좋아했고요. 네. 그렇겠네요. 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좋아하는 그런 진로 영역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어디가 특별히 어렵다라기는 어렵고 그러나 이제 국공립 박물관은 조금 아마도 좀 더 어려운 듯해요. 네. 예, 사립 박물관보다 네.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두루 사립 박물관 경력도 좀 살리시고 국공립 그 박물관 미술관의 경력도 살리셔서 네. 네, 좀 다양하게 경험하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앞서서 그 박물관 학예사 영역을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네. 해봤었죠. 유물관리 보전 분야, 전시 기획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분야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좀 다양하게 네네. 나가고 조금 더 또 세분화돼야 될 필요성도 좀 느낄 것 같은데 환장님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각 분야별 교육 전시 교육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네.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학예사 선생님들을 저희가 이제 저희가 2002년에 박물관을 열었으니까 좀 꽤 오래됐죠. 네. 네. 한 16년 차, 이제 네. 15년 차 되는데 그 오시는 선생님들이 모두 다 그 유물 관리 보존에도 굉장히 그 관심 있어 하셨고요. 네. 그리고 전시 기획 네. 실행하는 그쪽도 너무 다들 잘해내시는 거예요. 네. 네. 어디 뭘 더 잘한다라기보다는 그 신기하게도 그 학예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런 학예사들이 하는 그 업무를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보면 네, 네. 교육도 잘하고 그런 기획 관리도 잘하고 전시도 잘하시고 유물 관리도 잘하셔서 네. 예. 실제로 그 얘기는. 네. 그 각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게끔 네. 면접도 그럼 철저하게 맞아요. 준비를 네. 해왔다. 네. 이제 이 말로 저희가 또 환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안 해보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럼 면접 보러 갔을 때 또는 면접을 준비할 때 어떻게 네. 하면 좋을지 네. 스티브 좀 한번 좀 공개 좀 해주십시오. 우선 이제 자세가 좀 이렇게 바른 자세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항상 이렇게 조금 그 미소. 네. 네. 그 좀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제 관장님이나 이제 그 면접하시는 이제 분들에게 네. 알고 있는 것을 좀 그 소신 있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도 좋죠. 왜냐하면 네. 너무나 이렇게 어려워해서 사실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을 못하는 것도 네. 너무나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인원이 많이 올 때는 두 명씩 같이 보지만 한 자리에서 네. 아니면 이제 따로따로 보기도 하는데 두 분씩 볼 때는 이게 이제 비교가 되죠. 한 네, 분은 네.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한 분은 너무나 이제 겸손하셔서 그런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말씀 못 하실 때 네, 네. 조금 이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바른 네. 자세 또 네. 이렇게 스마일한 좋은 네. 미소 네. 알고 있는 거는 당당하게 말해주는 것 했을 때 저는 점수를 많이 줍니다. 사실 좀 의외의 답변이었거든요. 네. 네, 네. 이거는 근데 어느 분야에서나 중요한 것 같아요. 밝은 네. 바른 자세, 미소. 제가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한번 제가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럼 아까 말했처럼 약간 이분은 경력이 좀 짧은데 당당하게 말씀을 하고 어떤 분은 좀 경력도 있고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소심하게 말을 하시고 네. 그 겸손하게 하신다.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네. 어느 분을 선택을 하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그 저희가 특별 전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학예사 선생님으로서 근무하시게 된다면 올해 특별 전시를 어떻게 기획하고 어떤 아이템으로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한 네. 분은 그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기획하고 이런 아이템으로 하면 여기 떡 박물관과 어울리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 네. 한 분은 이제 미처 그런 생각을 못하고 오신 듯 많이 이렇게 조금 답변을 하시기를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박물관에 또는 미술관에 면접을 하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시는 분이라면 미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좀 찾아가서 미리 좀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서 네네. 과연 이 박물관이 이 미술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네. 그 지향하는 곳인가를 알고 면접을 가야 면접할 때 조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주셨어요. 사실 알고 있는 게 많다고 해서 끝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소신도 필요한데 그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예사 취업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예, 취업 정보는 이제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박물관협회, 네. 한국사립박물관협회, 그리고 한국사립미술관협회, 그리고 문광부 문화재청, 그리고 큐레이터 세상, 한국박물관연구소 등지에서 네네. 다양한 채용 소식들이 있으니 그곳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학예사로 이제 취업이 됐다면 거기서 또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조금 더 배워두면 좋다든가 훈련받으면 좋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박물관이나 미술관 학예사로 이제 네. 취업이 되었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네, 네 그럼요. 네, 이제 비번 날이나 네. 조금 쉬는 날 네. 본인의 박물관과 유사한 박물관을 좀 다녀보는 것도 네네. 저는 권합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종로 쪽이니까 박물관이 많아서 그렇죠. 저는 유사한 박물관을 좀 많이 그분들이 가서 보고 오는 거를 제가 봤어요. 예를 네. 들면 뭐 국립민속박물관에 가면은 시절 음식에 대한 어떤 전시도 하더라 그러면서 국립민속박물관도 가서 열심히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오고 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또 네. 이렇게 회의 때 네. 조언도 해주고 그래서 저는 좀 부단한 어떤 그런 자기 개발 네. 자기가 박물관이나 그 미술관에 관여하고 있는 그 박물관과 비슷한 곳에 예, 그런 좀 큰 곳, 좀 작은 곳을 다니면서 네. 좀 영역을 넓히기를 네. 원합니다. 네.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네. 인문학적 소양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역사 예술과 관련된 뭐 특강이라든지 워크숍에 좀 많이 참여하시고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많은 손님들이 요즘에 오고 네. 있으니까 그렇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외국어 하나 정도 뭐 일본어나 네. 중국어나 영어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키워나갈 수 있게끔 네. 꾸준히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학예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전문가 분들께서는 학예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좋을지 정말 그동안 많이 고민해보시고 생각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준학예사를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한 지 9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학예사 강좌를 준비하면서 준학예사 이 시험 제도를 저는 사실은 사회복지사 제도를 좀 도입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회복지사 2급이나 1급처럼 우리도 박물관 관련 학과에서 수업을 이수를 일정 부분 이수하고 자연스럽게 준학예사를 취득한 다음에 이제 3급으로 넘어갈 때는 시험을 통해서 이제 넘어가서 네. 자신의 실력을 좀 키워나갈 수 있게끔 하는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제도적인 변화 그런 네.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 뭐 잘 해주셔서 네네. 제가 조금 더 보탠다면, 그들이 그 학예사로서 근무하면서 사실은 평생 직업으로 가져도 이거는 가치 있는 일이고 네.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그 자랑스러운 직업이에요. 네. 그래서 좀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런 점을 조금 더 개선하고 좀 더 발전 방향도 좀 내기도 하고 네. 좀 더 좀 많은 공부를 좀 더 하고 그래서 학예사 그러면 뭐 직업이 뭐 굉장히 세상엔 많습니다만 네. 최고의 그런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네. 예, 열심히 예, 도전하시고 또 네. 기히 또 취업이 되신 분들도 안주하지 마시고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연구하고 개발하는 네네. 그런 시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권장님 말씀해 주신 김에요. 우리 네. 학예사를 꿈꾸고 있는 전국의 그녀들에게 응원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네.
여러분들 제가 박물관을 이렇게 하면서 학예사 선생님들하고 지금 한 16년 차 제가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학예사 멋있습니다. 네. 빛납니다. 창의성이 두드러집니다. 여러분들 좀 힘은 드시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고 네. 평생 직업으로 여러분들이 꼭 예, 이렇게 도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도 응원한 말씀 해주시죠. 아, 박물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학예연구사 그리고 문화 예술이 함께 살아 숨쉬는 박물관 현장의 최루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학예사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와서 열려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면 꼭 멋진 학예사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시험이 11월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바로 네, 지금요. 도전하셔야 합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학예사를 스튜디오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